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일요일에 오후에 저희 기자회견에 참석해 주신 모든 기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요일날 기자회견 하는 문화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기자회견을 시작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시대전환 조정은입니다. 시대전환과 조정은 어느 하나 알려진 이름이 없습니다. 기라성 같은 후보, 양대 산맥 같은 정당들, 그 가운데서 한석의 작은 정당 한 사람 조정은의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합니다. 오늘 출마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 중에 하나였습니다. 출마로 사라질 원내 한석의 목소리, 출마로 인해 생업을 잃게 될 보좌진 여러분들의 얼굴들, 1년 동안 웃고 웃으며 함께 창당하며 여기까지 온 시대전환의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시대전환과 조정훈을 지지해 주셨던 국민 여러분들의 믿음, 그보다 더 나은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는 확신이 저에게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의 서울을 위해 꼭 저 조정훈이어야 하는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서울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고민의 끝에 지금 이렇게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4월 7일 선거는 부끄러운 선거입니다. 부끄러운 선거입니다. 절대로 축제와 페스티벌이 아닙니다. 지난 몇 주간 저는 무작정 버스를 타고 서울 여러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너무 안타까웠던 것은 시민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이번 선거에 대한 그 어떤 기대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당연합니다. 보궐선거를 하게 된 이유도 부끄럽고, 1년의 임기 시장을 선출하는데 무려 570억 원이라는 국민의 혈세를 써야 하는 사실도 부끄럽습니다. 문득 시장 대행으로 1년을 더 한들 무슨 문제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선거를 해야 한다면 어떤 선거를 해야 할까 깊이 고민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여러분, 여권과 야권의 중간 성적표를 다투는 선거가 아닙니다. 대선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선거도 아닙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국난으로부터 서울을 다시 복귀시키는 선거입니다. 코로나 이후 시대의 기틀을 다지는 행정가를 선출하는 선거입니다. 금방이라도 삼켜버릴 듯 으르렁거리는, 극단으로 질주하는 이 양극화라는 괴물로부터 서울과 서울 시민들의 생존을 지켜낼 수 있는가에 대한 중요한 선거입니다. 흔히들 선거를 싸움과 전쟁에 비유하십니다. 그렇다면 제가 싸우고자 하는,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이기고 싶어 하는 저의 적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저의 적은 국민의힘 모 후보가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모 후보님도 더욱 아닙니다. 저의 적은 2021년 우리 모두를 각자 도생의 삶으로 몰아치고 서로를 물어뜯고 뜯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지긋지긋한 시스템입니다. 물론 서울은 훌륭한 도시입니다. 서울은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산업화를 이끌고 민주화를 공고히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금의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았고,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세계 10대 도시 안에 들어간 도시는 서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서울에 사는 당신의 삶은 어떠신가요? 힘드시지요? 아프시지요? 많이 지치셨지요? 신림동에 사시는 취준생 이지영님, 당신은 열 자국도 걸을 수 없는 좁은 공간에서 편의점 알바를 하시면서 취업지원서를 수백 통씩 제출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강서구에서 수년째 거주하는 혼삼족 직장인 김형준님은 오늘도 가산점 한 점 받을 수 없는 주택청약을 간절한 마음으로 매달 꼬박꼬박 가입하고 계십니다. 송파구에서 카페 영업정지로 할 수 없이 대리운전과 택배업을 시작한 정상민님, 당신은 공공쉼터가 부족한 서울시에서 휴식시간 동안 갈 곳이 없어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구로구에서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었지만 지금은 홀로 외롭게 살고 계신 최창훈님, 당신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하루하루의 삶을 심겹게 살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많은 당신들께서
서울을 훌륭하게 만들었지만 지금은 모두 힘들어하고 아파하시며 지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은 훌륭해졌지만 당신은 지쳐 있습니다. 서울은 당신에게 거주하기도 일상을 살아내기도 너무나도 벅찬 곳이 되었습니다. 노인 빈곤이 점점 심해지고 출생률은 곤두박질치며 코로나19를 겪은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버틸 체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은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위기에 빠져있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이끄는 상징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극심한 양극화의 상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서울의 행정은 현실 보듬기와 함께 동시에 시대를 앞서 나갈 수 있는 전환의 타개책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이 일을 여러분 누가 가장 잘할 수 있을까요? 지난 시절의 영웅들을 소환하면 될까요? 아니지요. 지난 10년 사회는, 시민은, 서울은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알파고를 기억하시지요? BTS가 있었고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의 참신함이 2021년에도 여전히 참신할 수가 없습니다. 2021년 서울은 1970년의 서울이 절대 아닙니다. 2021년의 서울은 시골에서 상경하는 구로공단 요공들과 평화시장 재단사들의 서울에서 훌쩍 커버렸습니다. 산업화 시대의 정신과 방법으로 2021년 서울의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1987년의 서울도 이제는 아닙니다. 영웅적 투쟁으로 승리한 그 시절 영웅들을 다시 소환한다고 해서 2021년 서울의 문제를 풀 수는 없습니다. 집단과 다수의 힘으로 이룬 민주주의지만 소수에 대한 배려와 다양성이 없다면 폭력입니다. 이제 아직도가 아닌 이제는 어울리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유권자 838만 명이라는 그런 큰 숫자가 아닌 당신 한 분 한 분에게 어울리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미래를 먼저 보고 당신을 위해 준비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아니,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는 미래를 알아차리고 미래를 함께 준비할 그 한 사람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저는 이제는 어울리는 시장이고 당신을 위한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70년대생입니다. 산업역군이신 부모님의 희생에 극심한 가난을 뛰어넘은 세대입니다. 저는 586 선배님들이 말하는 운동권의 화려한 이력도 없습니다. NL이고 PD고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선배님들이 선배님의 시대적 소명에 온명으로 온몸으로 대답하셨듯이 저도 저희 세대도 변화한 시대에 맞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시대의 전환을 바라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되기 전 15년간 세계 곳곳을 누리면서 경제개발, 포용적 성장,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에 직접 관여하였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초강대국이 일순간 무너지는 것도 보았으며 갓 독립한 신생국가가 단번도약하여 한순간에 국가 발전을 이루어내는 것도 목도하였습니다. 그때 정치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였습니다. 정치의 본질은 먹고 사는 것이다. 정치의 본질은 이념이 아니라 생활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저처럼 이 지긋지긋한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날이 진짜 올까 하는 질문들 다 한 번쯤 해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한 분, 두 분, 아니 많은 분들이 과연 우리가 서울에서 행복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한탄하며 포기하고 계신 것 같은 생각과 같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선한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이 싸움을 포기하면 우리의 후배들과 자녀들은 더욱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자란 대한민국과 서울을 사랑합니다. 낭만적 사랑이 아니라 절박한 사랑입니다. 더 이상 물러갈 곳이 없다는 절박한 사랑이고 늦은 밤 고니자는 두 딸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느끼는 마음도 바로 이런 절박한 사랑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이 사랑이 과거에 발목 잡혀 있고 앞으로 갈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을 미래로 이끌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을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내일부터 저는 서울 시민을 위한 정책 공약을 하나씩 제시할 것입니다. 서울이 시대의 전환을 어떻게 선도할 수 있을지, 또 그 과정에서
뒤처지는 사람들이 낙오하지 않고 함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지 구체적인 정책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모두들 대전환의 시대를 얘기하지만 원조 맛집의 정책이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장의 남은 임기 14개월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14개월 하루하루를 서울시민의 구김 없고 걱정 없는 보통의 일상을 되찾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배계급의 꼭대기에 앉아있는 최고 권력자가 아니라 서울시민 누구나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개척하는 행정노동자가 되겠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발을 씻겨드리는 마음으로 생활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득권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서울을 당신 모두를 위한 서울로 돌려놓겠습니다. 유쾌한 반란, 당신을 위한 서울, 이제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